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다수당인 새누리당 네 분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당장 내일 의장을 뽑아야 하는데 오늘 9시간 가까이 투표에 투표를 거듭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청주 출신 김양희 의원과 제천 강현삼 의원이 팽팽하게 맞서며 두 번의 표결에서는 10대 10 동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인 김양희 의원이 선출되는 상황. 하지만 3차 투표를 앞두고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 10명이 갑자기 퇴장하는 촌극이 벌어집니다. 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이유. 압력이 행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공정치 못한. 반면 강현삼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김 의원 쪽이 억지를 쓰고 있다며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의견이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인들 의견이면 민주주의고. 결국 도당 중재 아래 내일 다시 투표를 벌이기로 하면서 9시간 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대쪽이 투표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 의회도 감투를 놓고 적지 않은 네 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원구성을 못한 곳은 충북도 의회가 유일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